7수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9수와 3세 8란만을 생각을 해. 근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7수에는 성주의 바람이 분다. 안녕하세요. 왜 웃어? 웃음이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오늘. 사냥하다 왔다요. 토끼 사냥하다 왔다요. 내가 평범하진 않잖아. 그래서 왜 이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7수, 아웃수라는 말이 있는데 7수 때도 혹시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좀 그런 것도 있나요? 7수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9수와 3세 8란만을 생각을 해. 근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수는 성주가 움직이는 합법적인 7수야. 네. 그것이 무당이 되었던 일반인이 되었던 누구에게나 7수에는 성주의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성주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주를 자정시키는 구슬, 성주구슬 옛날에는 당연히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성주가 뭐야? 자, 터주 때 가면 땅 주인인 거고. 네. 성주는 건물 주인이야. 땅 주인 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 그렇다고 여러분 유치권 행사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주라는 의미는 그 집안의 그 가택을 지켜주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선하고 좋은 착한 신이 성주예요. 아파트가 됐든 단독이 됐든 어디 원룸이 됐든 다 계십니다. 근데 7수에는 합법적으로 휴가가 허락이 돼. 10년 주기로 7, 17, 27, 37, 47, 57, 6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성주가 하는 역할이 우리 되게 알아듣기 쉽게 꽃님들을 위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세콤. 세콤이요? 경비업체.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지켜 경비를 써줘요. 언더스탠? 네. 근데 10년이 딱 되면 만기 해지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강도가 들어올지 강간범이 들어올지 무슨 미친놈이 들어올지 미친 년이 들어올지 몰라. 위험해. 네, 네. 무방비 상태. 그래서 증세가 어떻게 되냐면 부부지간에 네. 자식들하고 다 이렇게 내 가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 애는 모범생이야. 전교 뭐 1, 2등을 다퉈. 네. 근데 애가 갑자기 성주바람 17배 집을 나가. 공부를 안 해. 껌 씹어. 성주가 바람이 불고 성주가 흔들리면 내 집에 따뜻한 가정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집에 들어오기 싫고 괜히 식구들 보면 짜증이 나고 허파에 바람이 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나가서 사회활동이 뭐 있어요.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고치고 갑자기 학업에 몰두를 못하고 아니면은 남편은 바람이 나요. 집에 아무 불만이 없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 엄한 데 가서 이상한 여자랑 눈이 맞고 네.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그게 성주바람이고 7수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9수보다 더 무서운 게 7수라고도 하고 근데 7수에서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아. 7에 이제 어찌됐든 뭐 하나가 집을 가출하고 뭐 나가고 이중생활하고 외도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 해가 48에는 올스톱이 돼. 8수에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니까 감옥처럼 갇혀있게 되고 정체가 되죠. 운이. 그러니까 더 사람이 숨통을 조이고 답답하죠. 그 다음이 9수를 맞이하면서 9수에는 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19에, 29에, 39에, 9세는 결혼도 안 한다. 9세는 운전 조심, 차 조심, 죽을 고비 넘긴다. 이게 평판이 나 있잖아. 네.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거예요, 우리 꽃님들. 그래서 7, 8, 9으로 이어지면서 이 운이 작용을 하면 거의 뿌리채 흔들려. 품어주는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 내 일을 하고 싶고 집에 있기가 싫어.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듯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죠. 그러면서 8과 9을 같이 이어가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 성주를 맞아줘라. 좌정시켜라. 그래야 너희가 9수까지 내다보고 구슬한다 라는 말을 설명을 꼭 해드리고 더 황당할 때는 7수에 3재가 같이 껴.
그럼 여러분, 성주가 떠서 가족 간의 불화, 구설, 시비, 대리, 다툼, 의견 대립이 나서 중내산에 외도가 나고 애가 가출을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미치겠는데 산재가 또 끼었어. 그럴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태풍이 불죠.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무조건 나 몰라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어떻게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 발언 아니면 조그만하게 성주라도 잘 좌정을 시켜주고 네. 축원 덕담이라도 하게 하고 부적 꼭 지니게 하고 해서 9수까지 조용히 잘 넘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조용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네. 내가 7인데 내가 자정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8, 9, 뭐 밑에 연하인 남편, 연상인 남편들 그게 불똥이 또 다른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남편, 자손들까지 해서 이 한 가족을 단일했을 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송두리째 흔들린다. 그래서 좀 좌정시키고 복성주로 잘 받으셔서 집안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 잘 듣고 새콤 네, 조심들 하시고 또 뭔가 막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꼭 잘 하셔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뜻한 가정에서 토끼 같은 애기들과 여우 같은 와이프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